요새는 허리 지내 아파서 그냥 늙은 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. 야,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셔.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시키셔. 됐다 됐다. 늙어들은 것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젊은이들께 부담해주는 게 그게 최고다. 야, 할머니 무슨 말씀 그리 서운하게 한가? 그나저나 할머니 올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낸까? 아니, 너네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지. 어후, 이래고 보니까 할아버지 제사 음식 싸 준비를 해야 되겠다. 아, 이제는 이게 무식인지 영귀실이 됐다, 야. 그럼 이번에 할아버지 제사상 준비는 내 해보겠습니다. 괜찮다.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. 아닙니다. 저도 이참에 잘 배워도 할머니 제사상도 잘해드려야지. 뭐? 내 제사상? 야, 너는 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니? 아, 그게 아니라 할머니 그게 내 말이야. 그러니까 알만하다. 내 지내 오래 살았다. 아이고, 이제는 손녀까지 내 오래 사는 거 좋아야. 아이고, 빨리 일찍이 죽어야 돼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만하다. 됐다, 이제 더 말하지 말라. 할아버지 제사상 차리 준비를 합니다. 오야, 이거 네 혼자 다 장마당에 가서 왔니? 예. 안녕하세요. 이만하면 할머니 제사상을 네게다 맡길만 했다. 아이고, 아이고, 어머니, 그 애가 무심하게 한 얘기를 그 마음속으로 두면 안 되죠. 예, 제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상들이 산소에 가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.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제사상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면서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시켜달라고 빌어버렸구랍니다. 야, 이 늙은이가 아 이렇게 오래 살아서는 뭘 하겠니? 너네게 부담이나 되지. 야, 할머니, 할머니가 계셔야 우리 가족도 행복합니다. 그러니까 나 꼭 오래오래 장수 살아야 된다, 에? 아이고, 힘든 게 오래 앉으면 너네게 부담이나 되지. 빨리 죽어야 된다. 야, 어머니가 참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? 지우야, 너 그거 아니? 이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무병장수 오래오래 산단다.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의 음식은 정성껏 차려야 한다. 알겠지? 예, 할머니 건강을 위하여 이 선녀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선녀 고맙소. 그래 그래, 이 늙이 오래오래 살겠습니다.